고1, 고2 학생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자, 이제 방학 끝났고요. 다음 주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죠. 제가 오늘 요 제목으로 이제 캐스트를 찍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학 동안에 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조차도요,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어휘 문제라던가 해석 문제 이런 거다 빼고요. 문제풀이에 한해서 딱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의고사 점수, 선생님 저 공부하는데 왜안 올라가죠? 저 단어 좀 외웠습니다. 해석 공부도 했는데, 시험 볼 때마다 제가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가능성 없고요. 시간 안에 그것도 모든 어휘 다 알면서 해석할 가능성이 없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여러분이 저한테 한게 아니라 제가 고1 때 가졌던 문제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거 나오는데 아니 공부도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 공부는 하는 학생이에요. 지금과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오는 거 말고 그래도 단어 수거 좀 외우고 있고 해석 공부도 했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어본 거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물어본 거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2번, 잡정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에 자기 혼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어보는 거만 대답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혼자 번역가 시험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하다 보면 모르는 거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모든 어휘를 다 압니까? 물론 수능까지 우리는 어휘를 외우는 건 맞지만 모든 어휘를 알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때 물어보는 거에 답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자기 혼자 집착을 하니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시간 안에 풀기도 어려운 거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대입 파악 있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간단합니다. 모든 글은요, 소재 중요하고요. 결론은 중요합니다. 자, 영어는 평균적으로 한 7문장 정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빼면 가운데 한 5문장 정도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5문장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고요. 부연 설명이 있고요. 뭐 오해나 통념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있고요. 어딘지는 몰라도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요. 소재, 주장. 결론만 찾으면 오답은 다 지워집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예요?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 편하게 대충 이런 말 나왔구나 하고 넘기는 파트예요. 소재, 주장, 결론이면 답이 나오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에 뭐 예시, 부연 설명 뭐 이런 거에 자기 혼자 에너지를 동원하니 시간 안에 풀기도 힘들고요. 두 번째, 오답에 낚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 자, 이제 9월 모의고사도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딱 도움될 만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순서 유형, 많은 학생들이 이제 킬러 유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이세 가지를 킬러 유형이라고 하는데 정답률이 낮거든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출제 의도가 뭘것 같아요? 순서는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한다던가, 무슨 속뜻을 이해하면서 읽는다던가, 주제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글이죠. 말 그대로 뭐예요?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게 뭐니를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다시 한번. 줄거리상.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잡정보를 다 빼면 전체 글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중1 때부터 배운 거 있죠? 1, 2, 3형 5형식을 배운 적 있죠? 그거 혹시 왜 배워놓은 적 혹시 아세요? 제가 이 질문을 고3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중학교 때 배웠던 5형식 그거 왜 배웠게? 대답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뭐냐면 1형식부터 5형식을 의미 없이 막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뼈대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식어구거든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동사, 주어동사 목적. 저는 물론 문제 풀 때. 밑에 뭐 S, V 이런 거안 씁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이 뼈대고요. 나머지는 그냥 수식어구예요. 뭐
뭐 수식 어구는 뭐 한 육하 원체 뭐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들어가면 되는데 물어보는 의도가 줄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 때 구문독해 하면 문제 안 풀립니다.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내시는 분은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여러분은 좀 어려웠겠지만 출제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혹시 모를 것 같아요? 절대로 중복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흔히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주제가 먼저 나오니? 예시가 먼저 나오니? 답하면 안 됩니다. 출제자 마음이에요. 근데 출제자는 중복답이 나오지 않게 어떤 장치를 딱 줘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의 연결어가 나온다 칠게요. 예를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주장이 먼저고 예시가 나중이에요. 근데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치자. 그럼 예시가 먼저고 주장이 나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서 문제는 딱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줄거리만 따라가라. 문제를 내시는 분은 절대 중복답 나오지 않게 장치를 주게 돼 있다.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위치를 알리는 장치 세 개입니다. 지시요. 뭐 디스, 댓, 서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저런 그런. 아니 만약에 디스 북이 나왔다 쳐보자. 앞문장에 북이 나온 적 없으면 디스 북이 불가능합니다. 서치 어 맨. 그와 같은 사람 나왔으면 사람이 나온 다음에만 가능해요. 반드시 이거 앞엔 뭐가 나온 다음에만 가능해요? 이 위치를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연결어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내 앞에는 뭐가 나와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이거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나요. 대명사예요. 대의가 나오죠? 그냥 그들하고 넘기면 문제 못 풀어요. 반드시 앞 문장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요. 이시면요? 반드시 앞에 단수명사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히면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나온 적 없는데 히로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예요. 순서는 물어보는 거만 대답하면 이건 정말 킬러 유형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고3 학생들한테 흔히 하는 말이 야 순서는 대입학보다 쉬운 문제야. 그 다음에 우리 고3 학생들은 정말로 순서가 대입학보다 쉽다는 걸 알거든요. 워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라. 줄거리만 따라가라. 그러면 중복답이 나오지 않게 위치를 알려준다. 그럼 제가 정답률 한 42%짜리 문제인데요. 요거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를 구문독해로 풀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예요. 많은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풀어요. 박스를 읽은 다음에 B, C, A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맞죠? 그러니 자기 혼자 킬러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박스를 한번 읽어볼래요? 해석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붕 뜨지 않아요? 그렇죠? 벌써 겁나요. 첫 문장부터 어렵거든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핫팁을 하나 드릴게요. 순서 문제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돼요. 첫째, 줄거리다. 두 번째, 절대로 중복답이 나오지 않게 지시 연결 대명사를 쳐요. 그래서 순서 문제는 박스통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추어들. 문제 풀 줄 모르니까 박스통 있는 겁니다. 뭐냐면 A, B, C의 첫 줄만 먼저 읽으세요. 첫 줄을 읽고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에 표시하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읽을 위엔 뭐가 나온다를 표시하고 풀면 안 틀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 한번 볼게요. 빨간 펜, 지시어가 있죠. 이러한 이웃을, 이러한 이웃.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왔어야 되게? 이유가 두 개 이상 나왔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나오지 않고 이러한 이유들이 나온 건 불가능해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도요. 박스 해석이 제대로 안 돼도 1번 답은 아니라 알았어요. 왜? 이유가 두 가지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B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은 이게 얼마나 큰 힌트인데 위아래 반대말이다. 두 번째 그것이 뭔지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단수형이. 자, 더 중요한 거 얘기할게. 여기서 게임 끝났어요. 이거.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수로 풀면 되게 어렵거든. 근데 봐봐.
하지만 그거 대비할 수도 있지 않냐. 그들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다. 그럼 반드시 앞에 뭐 있어야 되게? 복수형의 사람이 있지 않으면 비가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바로 앞문단엔 반드시 복수의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C 가볼게요. 자, 한번 프리텐 한번 추정해. 원래 프리텐드가 뭐뭐 인체하다인데 약간 의역하면요. 자, 잠깐 대디야 인체하자. 뭐 생각해보자 정도의 뜻이에요. 우리가 무시했다 블라블라. C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A하고 B의 요 힌트만 갖고도요. 순서가 거의 잡혀요. 이거 박스 읽자마자 이제 아무것도 안 읽었어요. 아직은. 박스를 읽자마자 이지선다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 장담할게요. 그걸 하나 읽으면 뭔지 몰라도 곧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자, 갑니다. 구문독해 하면 되게 어렵죠. 이렇게 읽지 말란 얘기예요. 시험을 보는 전략은, 테스트하는 전략은, 자, 명사 뒤에 ing는 후치식이야. 관련된 직접적인 평가, 내용 이해의 직접적인 평가와 연관된 시험 전략은 여전히 그 가치가 있다. 이것도 되게 어려워. 탐구에 의해 이끌, 솔직히 이거 해석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탐구에 이끌리는 수업 교실에서. 이렇게 읽으니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두 번째 읽을 때 희한 거 보여드릴게. 물어보는 게 줄거리면 줄거리만 따라가면 되거든. 이제 답해볼게요. 줄거리. 자, 수요 다 뺄게요. 주어 들어갑니다. 시험을 치르는 전략은 힘 빼. 관련된 내용적 지식을 평가하는 거와 연관돼. 기억도 하지 마 이제. 한번 읽었으면 된 거야. 주어는 뭐죠? 시험을 치르는 전략은 동사 목적어 들어갑니다. 끝. 가치가 있다. 이게 소재예요. 야, 시험을 치르는 거 가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원래 행간의 의미는 뭐 내용적인 거, 내용적 이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거랑 연관되어 있는데 막 이런 말인데 줄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도 줄거리만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해석은 해보되. 그러면 전체 내용은 시험을 치르는 건요. 가치가 있습니다. 긍정적 내용이네요. 잠깐만요. 이유가 두 가지 이상 나온 적 있니? 없지. 1번이 답일 확률 0%입니다. 잠깐만 선지 한번 볼게요. 무조건 선지는 정해져 있죠. 1번이 답일 확률은 0%예요. 자, 갑니다. 빨리 위에서 복수형의 사람을 찾아보세요. 복수형의 사람. 없잖아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비가 답일 확률 0%입니다.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박스 다음에 무조건 C가 답이에요. 뭐냐면 줄거리만 따라가면요. 문제를 내신 출제자는 절대 중복답 나오지 않게 하거든요. 아, 이건 무조건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구나. 알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요거 읽고 나서 맨 마지막 요약하잖아. 답이 한 방에 나올 거야. 자, 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데디아를. 우리가 원해요.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고 싶어해요. 내용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는 건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용은 무시하고 단지 학생의 기술만 자 assess 평가한다고 한번 해보자. 끝. 수식어고. 이게 들어가면서 어렵단 말이야. 관찰과 함께. 사실 관찰을 해석한 학생도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해석은 이거예요. 약간의 순간을 우리가 내용은 무시하기를 원하며 단지 관찰로 학생의 기술말을 평가한다고. 이런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야. 시험을 치는 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내용은 무시하고 학생의 스킬만 평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 문제는 컴테디아가 아니냐. 기술과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게 그 문제라는 거다. 아니 아예 스킬만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내용은 무시하면서. 근데 문제는 보통 내용이라는 거와 스킬이 서로 연관되어 있대요. 다음 문장. 언제? 때. 학생이 실패해요. 어떤 패턴 분석에 실패했을 때 그것은 자 그럼 이거 실패하는 겁니다. 패턴 분석. 그것은 왜냐하면 빨간 펜 넣어줄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 아니냐. 어떤 아이가 이제 패턴 분석을 못해. 그럼 아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뭐를? How to 방법.
패턴 분석 힘 빼 수시오구 적절하게 수시오구예요. 학생이 패턴 분석을 실패했다면 패턴 분석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어? 맞지 않아? 지금 이유 두 가지 이상 나온 적 있니? 아니 한 가지 이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학생이 패턴을 분석을 못해요. 그럼 패턴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 잠깐만. 이러한 이유들? 이유가 두 개 이상은 나온 적이 없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패턴 분석 못한 건 패턴 분석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C 다음에 A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C 다음에 B 가볼까? 하지만 또 그것이 대 이해할 수도 있지. 어? 똑같지 않니? 패턴 분석 못한 거 아까. 이 똑같잖아. 패턴 분석 못한 것이 또한 뭘 수도 있어? 그들이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냐. 자, 뭐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끝. 힘 빼세요. 수시고 한 번만 있습니다. 그들이 형성하고자 했던 패턴을 형성하고자 했던 자 참고로 이건 기본 해석인데요. 후치수식이요. 전치사로 끝나면 맨 뒤에 전치사는 해석하지 않거든요. 이건 해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패턴을 형성하고자 애썼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냐. 어, 지금 물건이? 봐봐. 문제는 뭐냐? 기술과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학생이 패턴 분석을 실패했으면 패턴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패턴 분석법을. 근데 또한 학생이 아니 내용을 이해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 지금 이유가 두 가지 이상 나왔는데. 그럼 그 다음 문장. 때때로 학생들은 이해한다. 과정을 그 탐구하는 과정을 이해는 하긴 하지만 또 할 수도 있어요. 숙련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목에 이거 학과입니다. 학문. 사회과학 학문을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거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용을 또 잘못 이해했으니까. 자 지금 뭘 건지 아니? 여기서는요. 패턴 분석을 못하니까 내용 이해를 못해서 못한 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유 두 가지 나왔잖아. 우리는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의 내용 이해를. 내용도 이해돼. 내용 이해한 것도 우리는 검사하자. 이게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A, B, C의 지시형을 대명사를 먼저 표시하잖아요. 이 글 위에 뭐 나오는지 알고 풀어요. 그럼 힘 빼고요. 줄거리만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고1 때 그래서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단어 많이 외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장 해석도 많이 했는데 이게 시험을 볼 때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 나오게 되어 있고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오고요. 둘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큼. 고2 때 알았습니다. 나의 문제점.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행간의 의미와 구문독해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기본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공부는 수능 전날까지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에는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을 해라. 자 그래서 이제 고1 고2 학생들 일주일 있다가 우리 다 모의고사 보잖아요. 충분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유형별로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저희 Q&A 오셔서 자 물어보면 우리 연구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문독해도 하는 거 맞고요. 단어도 암기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물어보는 거만 대답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성적 나올 겁니다. 자, 모의고사 때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